10배니 30배니 100배니 이렇게 마음 배율을 말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10배고 100배인지 아시나요 혹시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진작가이면서 포토그래피 포토샵 강사 이상원입니다. 요즘 갤럭시 신제품인 S20 울트라 때문에 온 세계가 떠들썩하죠. 2월 12일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자세한 스펙과 기능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정보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지만 디테일한 정보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유출이라기보다는 일부러 삼성 측에서 흘렸다고 봐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부 메이저 유튜버들에게는 2주 전에 이미 벌써 갤럭시 S20를 모델별로 지급해서 사전에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고 언팩 행사 뒤 일제히 오픈시킨 걸 봐도 삼성 측에서 정보를 홍보를 위해서 흘린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에서 대가를 받고 영상을 만들었으니 갤럭시 S20에 대해 단점이나 안 좋은 얘기는 할 수가 없겠죠. 뭐 간단히 양념 섞인 걸로 좀 안타까운 점 뭐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거는 애교고 정도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대가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사진작가의 관점에서 호감스러운 이야기와 유감스러운 얘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언팩 행사가 있기 전에 저는 새롭게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0 울트라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S20 울트라와 미러리스 카메라의 비교도 해봤었죠. 그 영상은 우측 상단 위에다가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를 거의 매년 지켜봐 왔습니다. 올해도 새벽 4시까지 기다렸다가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작년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 언팩 행사 때까지는 전면을 보여주는 시간을 할애했다면 올해 S20 시리즈 후부터는 S20 시리즈부터는 후면의 카메라를 거의 모든 시간에 할애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용자를 단순한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수동적인 콘텐츠 이용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로 보고 타겟팅을 하겠다는 방정입니다. 이러한 삼성의 전략을 정말로 높이 평가합니다. 갤럭시 S20 울트라의 장점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어서 저까지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유감스러운 얘기를 몇 가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삼성에서 현재 홍보하고 있는 갤럭시 S20 울트라가 망원렌즈에서 100배 줌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0배니 30배니 100배니 이렇게 망원 배율을 말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10배고 100배인지 아시나요 혹시들? 그것은 인간의 눈의 평균 하각인 35mm 풀프레임 환산 초점 거리를 50mm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점 거리는 렌즈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렌즈의 초점을 무한대에 맞추었을 때 그 렌즈의 광학적 중심부와 찰상면인 센서까지 거리를 밀리미터 단위로 표시한 것입니다. 인간의 눈의 하각과 비슷한 50mm 하각은 카메라 제조회사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FOV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Field of View, 그게 각도를 나타내는 건데 가로 39.5도, 세로 27도, 대각선은 47도 정도 나옵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1배인 거죠. 1배. 100mm 렌즈라면 2배 줌 렌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초점 거리가 50mm보다 짧은 8에서 35mm 정도는 광각렌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50mm보다 더 긴 70mm 이상 렌즈들을 망원렌즈라고 합니다. 광학적으로 10배 줌이면 500mm 렌즈를 말합니다. 이게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수백에서 수천만 원 정도 합니다. 사진에 나오는 렌즈는 J600mm 렌즈입니다. 광학 줌은 삼각대와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면 얼마든지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작가들은 디지털 줌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부는 사기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500mm로 촬영하고 절반 잘라내면 1000mm, 20배 망원이 되겠군요.
거기에서 다시 절반으로 크롭하면은 2000mm, 40배율의 사진이 되겠군요. 이런 계산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100배가 아니라 1000배의 줌 사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줌이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절반 잘라내면 배율이 배가 되는 계산법. 화질은 크롭하고 확대하면은 픽셀이 커지면서 사진이 점점 엉망이 되어 갑니다. 하이브리드 광학 10배라고 하니까 500mm 정도 렌즈인 셈인데요. 이걸 그 조그만한 스마트폰에 넣을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꼼수를 써서 광학 앞에 하이브리드를 넣은 겁니다. 숭수 광학 10배 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은 그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뭐 차도 하이브리드 차가 비싸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 순수 광학보다 더 좋은 것이 하이브리드 광학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이브리드 광학은 아날로그 렌즈로 배율을 높이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인위적으로 화질을 감소시키면서 배율을 높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순수 렌즈 광학의 10배와 하이브리드 광학 10배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촬영을 하면은 어느 쪽 사진이 더 좋을까요? 제가 자신하건대 순수 렌즈 광학 10배, 500mm 렌즈로 촬영한 사진이 최소한 하이브리드 광학 줌으로 촬영한 사진보다 최소한 100배 이상 좋다에 100만 표 던지겠습니다.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S20 울트라를 홍보하는 글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스페이스 줌 100 곱하기 상상도 못한 것을 포착하세요. 이렇게 적고 그 옆에는 어떻게 적었는가 하면요.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와 얇은 두께를 유지하면서도 고배율 촬영이 가능한 폴디드 렌즈를 통해 10배 하이브리드 광학 줌을 구현합니다. 여기에 AI 기술로 강화된 초해상도 줌까지 더하면 최대 100배까지 확대가 가능하죠. 지금까지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확대해서 더 크게 보세요.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니 망원 카메라가 1억 800만 화소가 아니고 4800만 화소입니다. 1억 800만 화소 카메라는 망원 카메라가 아닌 메인 표준 줌 렌즈가 장착된 카메라입니다. 두 카메라는 한 스마트폰에 있지만 하는 역할이 엄연히 틀린 다른 카메라 센서입니다. 그런데 촬영은 하이브리드 광학 10배로 당겨서 찍고 다른 카메라에 1억 800만 화소를 AI 기술로 강화된 초해상도 줌으로 최대 100배까지 확대한다? 이게 지금 뭐 말로만 1억 800만 화소하고 100배하고 사람을 이렇게 혼동시켜서 조금 하나의 센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카피 같은데 글쎄요. 내가 봐서는 이게 약간 말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쁜 걸까요? 삼성전자 관계자님들 제가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겠습니다. 사진을 크롭해서 크게 확대하는 것을 디지털 줌이라고 합니다. 30배 디지털 줌, 100배 디지털 줌 뭐 이런 식으로 말들 하죠. 제 생각에 이건 사진을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간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초정밀 반도체를 만드는 세계 최대 최고의 삼성에서만큼이라도 이제부터는 이런 말장난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애니콜 SH100부터 25년 넘게 삼성 핸드폰만 사용해온 사람입니다. 일반 구매가 시작되면 다시 S20 울트라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제가 뭐 앞으로 깔 건 더 까고 좋은 점은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사진 작가로서 본 카메라의 기능과 렌즈들의 기능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줍잖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회원수를 늘리려는 거의 목적이 아니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던 분이 있으면은 뭐 구독도 좋고 좋아요도 좋고 원하시는 대로 둘 중에 하나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은 실물을 받고 갤럭시 S20 울트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쁜 점보다는 많이 발전하고 최고로 앞에서 앞서가는 세계에서 최고의 카메라를 탑재한 스마트폰이니까 삼성 정말 좋고 자부심 느끼고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기에 이렇게 애꿎은 소리도 하는 겁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항상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제품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